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옛 광주 교도소의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견된 유골과 5.18 행방불명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18 관련 안매장의 진실이 42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안매장 의혹. 개엄군이 희생된 시민을 안매장했다는 증언은 광주시민들뿐 아니라 개엄군들로부터도 쏟아졌고 군 기록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시 1,800명이 넘는 개엄군을 조사해 안매장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지금까지 매장된 유골이 발견된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안매장 추정지 가운데 하나인 옛 광주교도소에서 5.18 행방불명자의 DNA와 일치하는 유골이 발견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9년 12월 법무부가 옛 광주교도소에 솔로몬 로우파크를 짓던 도중 무연고자 묘지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유골 26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5.18 조사위원회가 이를 5.18 행방불명 신고자 가족들 370여 명의 DNA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유골이 나온 겁니다. 5.18과 관련해 안매장된 시신과 행방불명자의 DNA가 일치한 건 42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신원미상의 유골 가운데 판정이 가능한 160여 구에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며 행방불명자 가족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한구 외에 또 다른 유골 두구도 일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안매장 시신이 확인된 옛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의 광주 봉쇄작전 도중 희생자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직접 안매장에 참여한 군인의 증언도 쏟아진 곳입니다. 518 조사위원회는 안매장 시신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행방불명자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력 안매장 추정지에 대한 추가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